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재발한 난소암 사라지고 인공항문도 필요 없어졌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이제 실제 환자가 암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암이 나았네? 이런 사례들 많이 이제 알고 계신 것들이 암을 이겨내는데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암 환자의 사례를 갖고 왔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암을 극복했는지 암을 사라지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입니다. 오늘 사례의 주인공은 우지이 요코라는 64세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일본인 사례가 이제 많은 거고요. 이제 몇몇 분들이 댓글에서 자꾸 왜 일본인 얘기만 하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4년 6월 24일 전철을 타고 가던 중에 복부에 맹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구급차로 실려간 병원이 멀어서 집 근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요. 이때 담당 의사가 이제 이 주부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난소가 전암 상태. 전암 상태라는 것은 방치해 두면 암이 될 확률이 높은 상태로 부어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해야 한다. 이제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진짜 병명은 난소암이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놀랄까봐 환자 본인한테는 숨기고 가족들한테 남편과 아들한테만 이제 사실 난소암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이제 환자 본인은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수술 받기 싫다고 막 우기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종양 마커 수치가 높아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됩니다. 난소에 종양이 있으면 상승하는 CA125의 수치가 580이었다고 합니다. 정상치는 35 이하라고 해요. 10배 이상 높은 거죠. 거의 뭐 15배 정도. 그리고 CA19-9는 이제 정상치가 37 이하인데 61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거의 20배에 가깝죠. 양쪽 난소와 자궁을 절제했고 수술 후에는 복부와 온몸에 항생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3달 후에 두 번째 수술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첫 번째 수술을 해서 보니까 예상외로 암이 넓게 퍼져 있었고요. 오른쪽 난소까지 침투해 있었다고 합니다. 종양의 막까지 찢어져 있었고요. 암세포가 복부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2차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담당 의사가 사실 전암 상태가 아니고 난소암이다 라고 이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은 암이라는 사실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하루 종일 암만 생각하게 되고 당시 2학년, 대학교 2학년이 아들에게 엄마 말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거죠. 다음 해인 1995년 2월 두 번째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수술에서는 골반 내의 림프절과 대망, 장 전체를 싸고 있는 넓은 막을 절제하게 됩니다. 일주일 후 담당의사는 절제한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퇴원을 하기로 했고 이제 식사요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이제 다 받고 이제 식사요법을 한 거예요. 수술을 뭐 거부하고 이제 뭐 식사요법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식사요법을 적용하게 된 거는 암과 식사의 관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되도록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설탕 대신 꿀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암이 발견된 초기부터 생약 성분 중 하나인 동충하초를 먹었고 또 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약주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수술 후 몸 상태가 좋아져서 병이 나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1년 후부터는 정기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난 나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암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병이 아니죠. 9년 후에 2004년 4월에 갑자기 복부에 격렬한 통증을 느낍니다.
장폐쇄증 진단을 받았어요. 장폐쇄증이라는 것은 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다행히 일주일 입원해서 이제 수술 없이 주사만으로 나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폐쇄증이 내가 예전에 알았던 난소암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검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이제 좀 적긴 했지만 출혈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으로 된 거 아니야? 이 걱정이 당연히 했겠죠. 다행히 이제 출혈은 시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남편이 이제 시애틀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애틀로 간 지 얼마 안 돼서 2005년 3월에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반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남편의 입원과 투병 생활 후에 뭐 그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엄청난 양의 하혈을 시작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S상 결장암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돼요. 남편도 암 진단을 받고 본인도 S상 결장암을 진단받은 거죠. 알고 봤더니 난소암이 그곳으로 전이가 됐던 거죠. X상 결장 수술을 받은 것은 7월 5일. 막상 배를 열어보니까 난소가 있던 위치에도 암이 재발되어서 그 암도 같이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인공항문을 달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수술에서 깨어나 보니까 배변 주머니가 이미 달려져 있었고요. 담당이가 인공항문을 단 것은 재발암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7월 9일 태어나자마자 남편을 만나러 호스피스로 갔는데 다음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빠졌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이제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수술받은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좀 이제 입원했다가 다시 도립 오스카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립 오스카 병원에서 와타요 다커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체력을 회복하고 일단 퇴원을 했지만 10월이 되자 종양 마커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11월 다시 입원을 해서 CT 검사를 해보니 난소가 있던 4cm나 되는 종양이 보였습니다. CT 검사를 통해서 4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된 거죠.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을 4번이나 받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항암제로 치료를 받아라 라고 권했고, 와타요 선생님은 항암제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사요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항암제 치료를 끝내고 이제 본인도 더욱더 식사요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네랄 워터에 레몬즙을 한 잔 섞어 마시고요. 30분 정도 산책한 뒤에 사과 주스 한 잔을 마십니다. 아침에는 현미나 백미에 보리를 섞은 밥을 먹고 또는 오트밀을 먹었습니다. 미네랄 워터에 가다랑어포, 마른 멸치, 마른 새우, 바닷말, 파래, 깨, 콩가루, 잣, 아몬드 파우더, 동충하초 분말 이런 것들 믹서기에 간 것을 3 작은 숟가락을 뿌려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식으로는 파, 부추, 오크라, 쑥갓 등 제철 채소를 잘게 썰어 낫또와 무즙을 섞은 것을 먹었고요. 뿌리 채소가 들어간 된장국도 빠질 수 없는 메뉴였다고 합니다. 점심에는 생강, 향신료, 대파 등을 넣은 메밀국수를 먹었고, 레몬즙으로 맛을 낸 토마토, 양파, 아보카도와 통밀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 딸기잼을 넣은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녁은 현미나 백미에 보리를 섞은 밥에 생두부, 레몬즙을 뿌린 생선회나 정어리, 정갱이, 연어, 새우, 게, 그리고 뼈째 먹는 생선 등 여러 가지 어패류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저염 다시마와 생강을 달짝지근하게 졸여서 냉동시켜 놓고 밥을 먹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삼시세끼를 먹었고, 이제 본인만의 식사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난소암이 사라진 식사 원칙인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신경 썼다고 해요. 체온을 올리기 위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을 매일 먹는다. 동물성 식품은 어패류를 중심으로 하되 닭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소는 뿌리채소 중심으로 신선한 것을 농가에서 직접 구입해 사용하며 대부분 쪄서 레몬즙을 뿌려 먹는다. 소금, 기름은 극히 적은 양만 사용한다.
수분은 많이 섭취한다. 300초차, 4회초차, 홍차, 우롱차, 녹차, 뿌리채소, 수프, 두유 등을 하루 1.5리터 이상 마셨다고 합니다. 외식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로 그치고 초밥과 직접 손으로 뽑아낸 메밀국수 외에는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2007년 1월에 수술을 받기로 하였으나 와태호 선생님이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수술이 취소가 됐고 9월쯤에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수술 직전에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이제 암이 사라집니다. 절제 수술이 필요 없어서 인공항문을 제거하는 수술만 이제 하게 됐고 실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위에 사진을 보면은 이제 골반 아랫부분에 직경 4cm의 전이암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 2월에 촬영한 영상인데 밑에 사진이 항암제와 시술법을 병행한 후 암이 깨끗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덕분에 이제 인공항문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결론은 뭐냐? 이제 이분이 뭐 난소암을 이겨낸 거죠. 또 인공항문까지 달았었는데 근데 수술, 항암제 다 받았습니다. 받을 수 있는 걸 다 받고 이제 봄에 무리하지 이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받은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술법을 통해서 암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 보면서 절대 이제 병원의 그런 표준 치료, 항암 방사선 수술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같이 했을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돼서 암이 훨씬 빠르고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